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버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최고의 선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의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의 의사인 누가가 기록한 2부작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전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랫동안 전해져 왔지만, 그러나 이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자였고 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를 해명하고, 즉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또 그 기승전을 잘 설명해 주려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야기이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 비밀이 가득 숨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발생사,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는지를 얘기해 주는, 그 중에서도 엑기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모습이 이 안에 그림처럼 또 어떤 사인처럼 드러나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라는 성경의 구원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림이 이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어떤 서사적인 상징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나 성당이나 성탄의 이야기를 가보면 언제나 등장하는 뭐예요? 마구간. 예. 마구간, 그리고 구유. 예. 먹이통이죠. 먹이통. 구유. 또 강보. 예수님을 쌌던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천, 강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기. 어린아기 이야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등장하는 건 뭐냐면 이제 역사적인 소품들이 등장하죠. 아까 얘기한 건 탄생의 이야기의 소품들이라면, 이 역사적인 소품, 역사적인 증거, 그 중에 하나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 다윗이 태어났던 다윗의 동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의 화자가, 내레이터가 우리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그림에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이것은
관계적인 의미입니다. 생일날 가족이 모였어요. 전부 다 들뜨는 거죠. 그 중에는 곧 직장을 그만둘 사람도 있고 몸이 좀 아픈 사람도 있고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생일날 가족들이 다 모인대요. 그러면 가슴이 부풀고 들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들에 있는 목자들입니다. 들에 있는 목자들이 양을 치는 그것도 밤에도 나가서 양을 치는 집에 돌아갈 곳이 없거나 아니면 양과 함께 들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아주 하층민들 그리고 굉장히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그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두 가지 의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게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였고 그리고 그 메시지의 핵심에는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분은 구세주,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또 그리고 주시라. 그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으리라. 이게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전모입니다. 등장인물들이 있죠?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로마 황제가 그걸 뭐라 그래요? 까메오라고 그러나요? 예, 모습은 안 나와요. 모습은 안 나오고 자막 처리됩니다. 자막 처리. 출연료도 없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근데 등장한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죠. 그 율리어스 시저의 조카인가요?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 그래서 존귀한 자라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제일 처음 붙였던 로마의 황제가 깍두기로 등장합니다. 또 구레니오가 등장하죠.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우스가 죽고 로마에서 파견을 시켜서 인구조사를 시켰던 이 구레니오 퀴리니우스라는 구레니오가 또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고 목자들이 등장하고 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부터 조금 얘기를 하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여기에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증빙해주는 아주 작은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간접 증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일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작은 증거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고레스는 누구죠? 페르시아의 왕이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자기가 식민지 정책을 그렇게 편다고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이 세계의 경영을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초대 왕제 아우구스투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그렇게 오늘 누가복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 다음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 살았나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죠? 거기에서 북서쪽으로 한참 올라가면 지도로는 금방이지만 실제로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베들레헴으로 갈까요?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로마령 안에 있는 지방들에서 이제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이 제국을 경영한다는 것은 다국적 기업 경영은 힘들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둬야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정복 점령군들을 파견하고 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 소위 국세조사 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영을 내려서 자기가 속한 지방에 호적이 있는 곳에 가서 등록을 해라 그런 거죠. 그리고 구레뇨도 역시 그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출신이 유다지파인 거예요. 다윗과 같은 고향 유다지파 베들레헴이 자기의 고향인 거예요. 아마도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그 황제의 명을 따라서 베들레헴을 가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 다윗의 뿌리이긴 하지만 이미 영락해 버렸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고 볼일 없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하찮은 직업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역사는 황제가 그렇게 명을 했지만 그들이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기 위해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그들은 갑니다. 그들은 그만큼 이미 영락한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 구원의 역사의 뿌리에 대한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정혼하였고 마리아는 만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천사의 수태고지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베들레헴 그들의 뿌리를 향해서 이 기회에 가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뜻대로 되나요? 가는 길은 멀었고 마리아는 거의 아기가 나올 듯 나올 듯 나올 듯 하는 거죠. 그런데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여관이라고 번역했지만 한국은 요즘 여관이라는 말이 없어지죠. 북한에만 남아 있습니다. 고려 료관 뭐 이런 거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번역이 완전 번역이 돼가니까 그들은 모텔을 찾지 못했다 그렇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로서 마구간에 말 먹이통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옛날에는 뭐 어쩌라고였습니다. 저도 교회 다니면서 늘 듣는 얘기. 그런데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울컥 울컥 울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 먹이통에 나셨습니다. 예레미야 를 기억합니다.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예.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룻밤 유숙하듯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자를 노래하는 선지자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립니다. 그 다음 베들레헴입니다. 잊혀져가는 작은 구속사의 무대,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주듯이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들을 줄로 재어주신, 시편 16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줄로 이렇게 그어줬어요. 그 동물들이, 강아지들도 경계 구역을 하죠. 이 오줌을 싸는 게 경계 표시를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예, 어릴 때도 아이들이 놀다가 너 마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 이렇게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죽어. 네. 자기 이렇게 그어놓는 거죠. 하나님은 줄로 우리를 재어주셨어요. 우리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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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라 그런 거죠. 그런데 유다지파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줄로 재워주신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거죠. 그 경계는 뭐냐면요, 사명의 경계였어요. 자본주의적으로 자기가 넓혀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명의 구역이에요. 척후병들에게, 경계병에게는 지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고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좋은 자리 차지하는 게 아니죠. 예, 적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경계병들은 일정한 지역에 정해준 곳에 서야 돼요. 의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돈 잘 벌린다고 여기저기로 다니면 되죠. 예. 뭐 막을 법은 없죠. 그러나 국가적으로 경영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국민 복원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곳에 그 포스트에 병원과 의사가 있어야 되죠. 군인도 마찬가지죠. 교사도 마찬가지죠. 주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생필품을 파는 식료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기간산업 인프라스트럭처도 마찬가지죠. 그게 줄로 지어준 기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보안관으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빛과 소금으로, 저수지로, 발전소로, 통신소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니들은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 그래서 니들은 발령을 내듯이 니들은 줄로 재워준 기업에 있어야 돼. 레위인은 레위인이 설 자리에 있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레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생명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 갖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라고. 교육학자들이 망쳐놓은 걸, 정치가들이 망쳐놓은 걸 우리가 왜 책임이 있느냐고. 우리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명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의미가 상실되고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배 살듯이 살고 있습니다. 수리아 지방에 속해 있는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곳에서 아마 호적을 했어도 됐을 거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하는데 그들은 굳이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 사실이 또 눈물 겹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떡집, 그곳에서 난 이는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떡집은 잊혀져가는 역사 속의 작은 무대가 아니라 이제 생명의 떡의 주인공이 그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번 이사를 오고 또 교회를 나가야 될 때, 교회를 찾아야 될 때 심란했습니다. 숫기도 부족하고 독일어로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얘기하는데 용기도 적은 저는 또 다시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좀 빌려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심란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생각을 혹은 잊혀져가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위로받은 말씀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요 미가서 5장 2절이 이 말씀인 줄 알았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도다. 제가 주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성경 찾아보니까 조금 달라. 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나올 것이다. 생명의 떡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생명을 지키는 지킴이들이 이 가운데 나올 것이다. 생명 유통업자들이 나올 것이다. 생명의 교육자들이 나올 것이다. 생명 장사꾼들이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베들레헴은 약속의 장소, 신약속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플랫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약속의 장소, 새로운 떡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요, 작은 베들레헴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작지만 위대하게, 첫걸음이지만 끝까지, 연약하지만 그러나 큰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자들 얘기로 넘어갑니다. 들의 목자들, 그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죠? 예,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알겠어요. 스위스 가니까 목자들이 좀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소들이 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쪄가지고 그 소 한 마리면은 엔지 부자 될 것 같은 느낌이고 막 방울이 이만하게 해가지고 스위스 여성들이 힘도 좋아요. 저녁이 되니까 막 한 20마리, 30마리 그 이 이렇게 큰 무거운 거를 다 떼어가지고 톡톡 갖다 놓고 그걸 다 또 닦아요.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 방울을 쫙 놓고요. 아침이면 또 그거 다시 달아주는 거예요. 소가 그걸 계속 그렇게 그러니까 저녁에는 소도 쉬어야죠.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소가 넘어간다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떼어놨다가 다시 붙여놓는 거예요. 와, 스위스 여성들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부자고 뛰어난 사람들.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알겠어요. 아프리카. 바람도 휑휑휑휑 불고요. 소들이 다 말랐어. 소들도 마르고 그리고 그 치는 목동들 있는데 아주 마르고요. 그 다음에 뭐 마사이족은 천 하나 이렇게 해서 있고 네.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네. 마사이족은 소똥집에라도 들어가서 자는데 네. 들에서 그냥 유숙을 하는 아마 그곳이 날씨가 춥지 않기 때문에 목동들은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야영을 하듯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영양실조 또 하층 계급들. 그러나 목자들은 생명의 유통을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양과 소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그들을 사자와 늑대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그 먹이와 또 가죽과 살과 우유와 젖을 사람들에게 유통시키는 생명의 유통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누가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높고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그 잔치에 초대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눈먼 자, 저는 자, 또 장애가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잔치에 초대됐다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아마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 유통업자들인 목자들에게
그 미디에이터, 그들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컴퓨터의 인터페이스, 예, 이곳과 저곳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콘서트가 그들에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 그 오실 리가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먼저 발설을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발설됩니다. 그 오시는 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면서 뭔가 의식이 바뀌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꼽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어디서 데려다가 거기다가 한 명 꼽아. 그렇듯이 하나님은 갖다가 꼽으신 거예요. 그의 칭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일란트, 레터. 그는 구원자입니다. 이는 그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슈퍼 소방관입니다. 그는 최고의 외과의사입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카운셀러입니다. 그는 가장 뛰어난 구조대원이에요. 그래서 그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조의 손을 내미는 그는 하일란트, 우리의 구주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신분, 타이틀을 내서 얘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 즉 메시아라는 뜻이죠. 기름을 부었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즉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자면 그는 인공위성과 수신할 수 있는 수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장되지 않은 정보를 끌어올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서 우리들에게 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또 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정권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결정하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고의 구조대원이 모든 권한과 그리고 모든 내비게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는 주이십니다. 키리오스. 그는 우리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입니다. 이 주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중심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음과 고백의 중심이 될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날의 세상은 중심의 해체를 말합니다. 중심은 다 해체되었다고. 네. 우리가 스스로 정하기 나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큐리오스,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천사들은 생명유통업자, 이 목자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그 얘기는 뭐냐면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귀한 뜻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계획은요, 엄마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엄마가 무슨 하버드 PhD를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식의 미래를 위한 계획은요, 엄마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져요. 예.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가장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필요해서 뭐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 영광의 계획이, 천사도 그리고 마귀도 미처 짐작하지 못했을 그런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무르익고 드디어 그것이 발현이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땅에서는 평화. 무슨 평화요? 무슨 평화? 남북한 종전협상? 종전선언? 아니면은 전쟁 없는 80년? 인류사회?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분쟁 없는 경제협력? 뭐가 평화예요? 유엔 인권헌장이 다시 보완되는 것? 그게 평화예요? 무슬림과 유대교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협상을 맺는 것? 이게 평화예요? 평화는 제도가 아니고 평화는 조건이 아니고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평화. 그는 평화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이고 그분 안에는 평화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는 평화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평화죠. 담벼락에게 평화입니까? 여러분, 은행에 평화입니까? 아니죠. 사람에게 평화.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를 했더니 너무나 좋은 이야기. 그럼 이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죄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인데,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이제 전기가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기를 불렀어요? 전기가 올지어다 했어요? 아니죠. 전기를 공급하는 데서 계획 짜가지고 공급하는 거죠. 공급하는 거죠. 예. 근데 미안합니다. 여기는 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기까지 이렇게 전기 공급지역이에요. 1차 공급지역. 그럼 이 사람들은 전기 공급 대상자. 그 말을 바꾸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제는 우리는 잘 됐다. 전기 들어오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광고 잘 보고 전기 언제 들어오니까 와서 사인도 하시고 기술자 갈 때 집에 있다가 문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사항 잘 해가지고 주의사항 하고 전기세는 내고 이거 사기야. 사기 캐릭터야 이거. 예? 그냥 우리 모두 다 조건 없이 전기 받는다면서. 세상에 그런 건 없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앱을 깔고 그분의 프로그램이 우리 안에 가동되게 했으면 온라인 상태에 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늘 점검해서 그 프로그램이 작용할 수 있게 내가 도와야 되죠.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았지만 그 은혜에 맞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 또 막 살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독일에 오니까 이제 기본 조건을 채우니까 비자가 나와요. 비자가 나와. 그런데 뭐 잘생긴 사람 순으로 나오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 순으로 나오지 않아요. 기본적인 조건만 된다면은 나오는 거예요. 난민들에게 혜택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난민들 중에서 옛날에 착한 사람들 순으로 먼저 나오느냐? 그런 거 없어요. 난민들 중에서 기본 조건만 채워지면 이쪽에서 혜택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수령 대상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기로 예, 아멘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주님의 평화가 있는 거예요. 노예 해방 지역에 예, 백인들을 쏴 죽이고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 지역은 노예 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자유인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더 총을 쏴도 되겠다. 그럴 수는 없죠. 처벌을 받겠죠. 단지 노예의 멍에를 벗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선포받고 이것을 부끄러워하고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지 못할 거예요. 천국잔치에 가난한 자, 저는 자, 장애자, 눈먼 자가 초대받았는데 그래가지고 다 전부 다 예복을 줬어요. 예복을. 예복도 공짜로. 그런데 그 중에서 누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공짜로 싸게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복을 딱 옆에다가 안 입고 있는 거예요. 응? 갈비집에 가서 그거 뭐야 이거 앞치마 다 줬는데 안 입는 거야. 이거 싸다고. 그 사람한테 다 튀는 거야 이제. 그죠? 예복을 벗어서 부끄러워서 안 입어요. 예. 노래방에 가서는 펄펄 뛰는데 찬양할 때는 입도 안 벌리는 거예요. 예.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된 예.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고 예, 아멘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국립도서관 가서 좀 책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종교 백과사전도 좀 보고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슴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콘서트를 들었습니다. 뭐 좀 안다고 지난번 천사들 합창만 못해 어떻게 오늘 좀 음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감격했고 기뻐했고 첫 번 크리스마스의 영원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토와 구레니오는 간접 증인이었습니다. 이름만 나오는 간접 증인. 그러나 그 생명 유통업자들 그들은 직접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 유통업자들의 목자들입니다. 우리는 전해진 소식, 주의 복음,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는 더 자랑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들은 즉시 다윗의 동네에 갔습니다. 천사들에게 더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대로 믿었고 다윗의 동네를 방문했고 또 그 주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목자의 믿음을 본받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굉장히 가난한 곳에서 하층민에 소외된 이들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계층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오해입니다. 무슨 하층과 그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나요? 그래갖고 막 하늘에서 콘서트가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탄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왕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무대의 세팅이 마구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왕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마태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그 아름다운 선물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난 최고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가 그 위대한 소식, 그 위대한 구원자,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소식, 그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람 하나 오면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 하나 자기 집에 시집을 오든 장가를 오든 좋은 새 식구 하나 들어오면 여러분 그 집안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시면서 인류 역사 아노 도미니 그분의 은혜의 한에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참된 선물이 되셨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이야기의 무대는 소박하고 어떤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 것 외에는 어떤 기적적인 요소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는 그대로 흐르고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분주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아무런 광채도 없는 마구간에 젊고 초라한 부부와 나귀의 먹이통에 놓인 아기가 있었을 뿐인데, 그러나 그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주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우리의 삶과 죽음과 모든 문제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결정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포도 열매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참된 포도나무 줄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우리에게 확실한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기준이 없던 우리에게 흔들림 없는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떤 서치라이트보다도 강력한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주님이 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좋은 친구 한 명 만나면 아이들은 인생이 변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인격, 그런 프로그램,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없이 교회를, 기독교 역사를 말할 수 없고 저의 인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짜라면 저의 인생은 통체적으로 가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주이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한 세상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아, 누구 덕 보는 줄 아느냐? 고마워할 줄 알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 때문에 덕 보는 줄 알아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나셨습니다. 우리가 1년 365일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묻어가시는 분들 직접 주님과 함께 가세요. 예, 옆에 사람 큐티하는 덕에 묻어가시는 분들 새해에는 직접 큐티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는 사람 옆에 묻어가는 분들 입술을 열어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주님과 함께 실제로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유통업자, 들의 목자들, 그리고 베들레헴 생명의 떡집입니다. 빨리 가서 이 아이를 찾아보고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 고맙습니다. 내 안에 구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는, 나의 집은 생명의 떡집입니다. 하나님, 줄로 지어주신 기업에서 우리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등대로, 그리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는 그렇게, 그리고 천국의 이정표로 하나님 우리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